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로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길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망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병에 걸려 연인과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 완성되는 날을 꿈꾸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불꽃이 너무도 뜨거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술람미 여인은 밤중에 일어나 성안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밤중 치안을 위해 순찰하던 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갈망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 밤거리를 다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도 마다하지 않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경학자들은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실제 결혼식 장면이 아니라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그 부유함과 영화로운 심상을 차용하여서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화려함과 장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실제 솔로몬의 결혼으로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대변되는 인물은 잘 훈련되고 무장한 60명의 용사의 호위를 받으며 아주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호위 60명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고급스러운 가마는 부와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마는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성전과 궁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며 자리는 자색 깔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백마탄 왕자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경호원들의 호위 속에 슈퍼카를 타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왜 사랑하는 이를 찾아 성안을 돌아다닙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이 너무도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찾아오길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밤중 홀로 다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상처받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별과 상실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내몰려 성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은 것입니다. 아직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 한 몸이 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불안에 출렁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성안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기쁨과 불안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모호하게 그리고 묘하게 뒤섞인 그런 마음에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길 갈망하다 드디어 사랑의 결실인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리 뜨겁고 불타오르는 사랑이라도 사랑에는 절제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밤중 거리를 다리며 찾으러 가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찾은 이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말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간의 기쁨을 누리려는 현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 지혜를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단순히 남녀 두 사람 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
곧 결혼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세례와 입교 의식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처럼 남녀의 사랑도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한 몸이 되었음을 공포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사랑이 끝나면 결혼 생활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불씨가 유지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며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결혼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 결혼의 모습입니다.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기초하여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며 배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뿌리 내려 배우자를,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상처받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